Hi, kids. 하이킹,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 아침부터 음식이 엄청 많네요. 너무 많네요. 무슨 내 생일인가요? Comfort food. 컴포스? Comfort 컴포스? food. 후. 네, comfort food라는 건데, 이게 뭔지 조금만 설명 먼저 드릴게요. 어릴 적의 추억이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국가, 지역, 개인마다 컴포트푸드가 다 다르고, 그렇지. 그래서 컴포트푸드는 보통 탄수화물이 되게 많고, 칼로리가 높으며 준비하기가 좀 간편한 그런 음식들인 경우가 많아요. 미국의 컴포트푸드가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줘. 준비를 했어요. 다섯 가지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구글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미국인들이 많이 먹는 컴포트푸드로 꼽혀지는 음식들을 골라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grilled cheese with tomato soup, mashed potato, mac and cheese, spaghetti meatballs, and chicken noodle soup. 맛있을 때이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먼저 먹어볼까요? 좋아요. 우리 할머니 빵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도 제일 지금 먹고 싶었는데. 아, 그래요? 요거를 어떻게 먹느냐면 이 토마토 수프라는 데다가 찍어 먹는 찍어 먹는 거예요. 거는.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볼까? 이거 보세요, 할머니. 치즈, 치즈, 치즈. 맛있게 생겼다. 그죠? 이렇게 만들었어? 그죠? 잘 만들었죠? 뭐야, 속이? 치즈. 제가 만들었지만 굉장히 맛있네요. 더 좋은데. 더 맛있어요? 기대된다. 맛있지? 야, 이거 진짜. 아, 이래서 토마토 수프에 먹는구나. 그런 것 같다, 진짜. 내 입에 딱 맞아가 맛있었어. 선생님, 근데 너무 많은 음식들이 내 입에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치즈가 들어갔는데도 느끼하지가 않고 그냥 내 입엔 담백해. 토마토 수프에 먹으니까 좀더 좋았어. 풍요로워져. 그렇지. 과식의 원인이 될것 같지 않나요? 요거 한번 먹어보자. 식기 전에 이게 맥앤치즈인데, 할머니 이거 저번에 우리 먹어봤어 한번. 뭔 생각난다. 박스 맥앤치즈 조리하기 편하게 들어있는 제품이 있어요. 식당에서 시켜 먹는 게더 맛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음 우리 치킨 누들 수프 한번 먹어볼까, 할머니? 치킨 누들 수프라는 겁니다. 국수 종류냐? 여기에 이 누들, 그러니까 국수가 있고 이 치킨이랑 채소. 맛은 괜찮은데요? 맛은 괜찮은데 간간하다. 요거는 통조림에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맛이 괜찮은데요? 맛은 괜찮네. 밖에 약간 추울 때 이렇게 들고 그걸 먹으면은 그렇지. 괜찮겠지. 깊은 맛은 있는 것 같아. 그 깊은 맛은. 당육수의 깊은 맛. 그렇지. 이게 왜 컴포트 푸드라는 건지 알겠어. 요거 한번 먹어보자. 매쉬드 그건 포테이토. 참 이상한데. 희한하게 생겼지. 희한하게 생겨갖고. 이게 으깬 감자에 아. 그레이비라는 소스를 뿌린 거예요. 뿌린 거야. 으깬 감자 파우더를 팔아요. 그거를 물에 넣고 저으니까 갑자기 으깬 감자가 돼. 움직이겠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죠? 응, 이렇게 돼요. 궁금해 죽겠어, 이게. 뭔가. 맛있어요? 감자 맛이 나면서 고소한 맛이 든다 그럴까? 되게 즉석 식품인 거 치고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세상에 좋다야.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스파게티 with meatballs.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스파게티는 미트볼이 들었어, 이런 미트볼. 고기 경단 같은 거. 맛있어. 맛있다. 알지? 맛있는 밑보리다. 이게 최고 맛있는 것 같다. 그죠? 안쓰러기 내 입에는 그냥 딱이야. 안 쥐어. 토마토 냄새 나는데, 쉬지 않아.
파스타처럼 막 꼬들꼬들하게 알덴테 이런 거 없고 불어가지고 뚝뚝 끊어지는 게 이거의 특징이에요. 사실 저도 이게 약간 컴포트 푸드인 게 한국에서 학교 급식으로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근데 막 그 향수가 있어요. 추억이. 컴포트 푸드거나 말거나 우리 할머니 식사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만드는 데는 간단하지 않나? 간단해요. 간단하지? 간단하면서 맛있으니까 미국 사람들도 당연히 좋아하겠지. 맞아. 다 먹으라고? 네. 우리 할머니 그레이드 치즈 샌드위치 하나 더 드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서 인사도 안 하고 난 먹는 거예요 지금. 바이 키즈! 바이 키즈! 안녕!